지금의 미국 국민 하위 50%는 거의 순자산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세계는 지금 유동성의 홍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과거의 인플레이션하고 약간 성격이 틀려요.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 틀이 바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엔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 추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질문 해 주셨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저게 지난 1940년서부터니까 지난 80년간의 기준금리와 CPI 추세인데, 저기서 보면 대부분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높습니다. 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아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은 기준금리보다 자그마치 6% 이상 높아요. 이런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역사상 처음 겪고 있는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대부분 높았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역전이 돼서 CPI는 9.1%인데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75%이기 때문에 격차가 6% 이상, 6%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제시하는 중립금리가 지난 5월 FOMC에서 중립금리를 한 2.5%로 추정을 했어요. 이 중립금리라는 건 사실은 어떤 거냐면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않고 위축시키지도 않는 금리라고 해서 이제 중립금리거든요. 네. 즉,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도 않는 적정한 금리 수준이라는 건데, 근데 그 금리를 누가 아느냐? 사실은 아무도 몰라. 그렇죠. 중립금리가 얼마인지는. 그런데 연준은 회의에 참가한 위원들이 점도표에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 금리를 찍습니다. 이때쯤은 이게 적정한 것 같다. 라고 해서 기준금리의 장기 전망치를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가 제시한 금리를 연준 입장에서는 그거를 중립금리의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6월 달에 제시한 점도표를 보면 중립금리 수준이 한 2.5% 내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한 3.4%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제 그들은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6%가 나왔고 6월이 9.1%가 나왔는데 과연 중립금리 2.5%가 이게 타당한 금리냐라는 데 좀 의문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번 7월 달에 한 FOMC에서 자기들이 중립금리를 좀 더 올렸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금리를 이렇게 2.5%나 3% 내로 추정한다는 것은 그 연준 위원들의 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좀 우려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은 지금의 인플레이션도 연준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황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도 그러한 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러게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수치하고 금리 차이하고 기준금리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과연 지금 9%대의 인플레이션을 2%대에 혹은 뭐 50bp, 100bp 이렇게 올려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준은 사실은 두 군데에서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11월 달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라고 하는 반면에 일반 투자자나 월스트리트는
사실은 반대의 걸 주문해요. 어떻게든지 시장을 좀 살려라. 그런데 사실은 월스트리트는 연준의 주주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월스트리트의 압력이 더 센 거야. 그래서 그 연준 의원들이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이 월스트리트의 압박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후에 달러는 근원 인플레이션 2% 한도 내에서 무제한 발행됐는데 네. 그럼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를 야기했느냐가 문제인데 그걸 한번 살펴보죠. 우선 1971년 리크스 쇼크 이전인 1970년만 하더라도 세계 GDP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50%에 불과했습니다. 이 얘기는 세계 총 생산이 100이었을 때 금융자산은 50%뿐이 안 된 거예요. 그랬다가 달러가 무제한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10년을 주기로 금융자산은 두 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네. 알다시피 세계 GDP는 1년에 한 3, 4% 늘어나는 데 비해서 금융자산은 한 15% 이상으로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80년에 109%, 1993년에 200%, 그다음에 금융위기 직전에 선진국은 예, 자본 집적도가 400%를 넘어섰어요. 아. 그 얘기는 1970년에 갖고 있던 본원통화 발행이나 M2 통화의 총합이 8배 이상으로 이제 많아진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 자들은 사실은 GDP 성장만큼 소득이 늘어나요. 한 3, 4%. 그런데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자본가 세력은 이 소득이 연 15% 내에 기하급수적인 그 증가세를 가져옵니다. 이 결과가 오늘날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부의 편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금융자본주의는 즉 달러가 무제한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본가들의 그 이익에 복무하는 이런 통화 시스템이 됐어요. 우선 이 그래프를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이 그래프를 보면 1971년에 닉슨 쇼크가 있었는데 1972년서부터 즉 그 전까지는 이게 생산성 향상 그래프예요.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같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1972년서부터 이게 확 갈라집니다. 즉 근로자들은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거는 주주들의 이익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때서부터 주주 자본주의의 이제 득세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2017년에 연준이 발표한 자료인데 즉 제니 델린이 연준 의장 시절에 발표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미국의 소득 계층별 소득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계층은 최상위 1%뿐이 없어요. 즉 우상향하는 거는. 저 밑에 이제 빨간색 그래프인데 그 다음에 차상위 9%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국민 90%의 소득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즉 이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한번 짚어보죠. 우선 하나는 이게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적에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나머지 9사람, 즉 중산층과 서민들은 사실은 버는 대로 대부분 소비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들어오는 돈은 소비로 나가지 못하고 곧 사회로 환류되지 못하고 이건 곳간에 축적이 됩니다. 즉 그 얘기는 소득의 50%가량이 소비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즉 이 상황이 바로 사회적으로는 불경기나 공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 90%가 소득 점유율이 점점 절하되면서 즉 중산층이 붕괴돼서 하류화하는 거예요. 하층민화되는 겁니다.
즉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중산층이 붕괴돼서 하층민화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런 상태의 자본주의는 앞으로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자본주의에 대한 이건 심각한 도전을 의미하는 건데 이러한 자료를 연준이 발표함으로써 사실은 미국 대선에 이게 가장 핫 이슈로 떠올라서 대선 주자들 간에 바로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 문제를 가지고 이게 대선에 가장 핫한 아젠다가 됨으로써 사실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소득 불평등 심화나 부의 편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부의 편중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즉 한마디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2017년에 마찬가지로 연준이 발표한 그래프인데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지금은 거의 40%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차상위 9%까지 합한 상위 10%가 미국 전체 부의 77%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의 90%는 미국 전체 부의 23%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정말 문제는 하위 50%예요. 미국 국민 절반은 거의 자산이 없어요. 전체 부의 1%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사태 같은 게 터지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이 사진을 잠깐 보죠. 즉, 지금의 미국 국민 하위 50%는 거의 순자산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사태가 터지니까는 가장 붕괴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자, 그다음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그 본원 통화 발행액이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연준의 본원 통화 발행액은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8천억, 9천억 달러 내외에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4조 3천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니 델런이 긴축을 통해서 이거를 한 3조 7천억까지 줄여요. 그런데 제롬 파월이 들어서서 2020년 초에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당시 푼 돈이 지난 연준이 10년간 풀었던 돈보다 두 달 사이에 사실은 더 많은 돈을 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2008년 대비 자그마치 미국의 본원 통화 발행액이 1000%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문제를 가져야 될 게 팬데믹 사태가 워낙 긴급하고 급했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일시에 풀었어야 되느냐는 문제죠. 이거를 과연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풀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내에서도 같은 그 전직 현직 재무부 장관끼리도 막 이게 논쟁이잖아요. 너무 예, 많이 풀었다는 거 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통화금융 세력들은 어떤 뭐 연준 재무부 월스트리트 할 것 없이 사실은 이 양반들은 틈만 나면은 달러를 발행하려고 들어요. 그게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지금과 같은 이 고율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러면 손해는 고스란히 있는 사람들이 아닌 국민들, 없는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서민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는 양적 완화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200달러씩 시중에 풀었거든요. 국채하고 모기지증권을 사들이면서. 그런데 지금 양적 긴축을 하는 거 보면 지금은 이 1200달러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막 풀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위중하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풀었던 속도보다 더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빨리 많이 걷어들일 생각이 없는 거죠. 돈을. 하여튼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10배 이상 돈을 풀다 보니까 경쟁국인 EU와 일본도 즉 유로와 엔화도 거의 같은 비율로 돈을 풀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1년 즉 지난해에 이 상계 통화의 규모가 21조 달러를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같이 조그만 나라도 거의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미국보다도 더 많은 위안화를 발행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유동성의 홍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거의 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EU를 단일 국가로 봤을 적에 화폐 발행액이 세계 6위야. 그 정도로 지금 세계에는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격이 안 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이 그렇게 폭등을 한 거는 이건 한마디로 돈의 힘이거든요. 네. 유동성 장세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 틀이 바뀌고 있는데 이 미국과 유럽의 그 리더들이 기존 양적 완화의 어떠한 그 효율성에 대한 한계와 반성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양적 완화는 있는 사람의 배만 불려주고 서민들을 위해서 귀한 게 뭐 있느냐. 네, 그렇죠. 즉 우리가 양적 완화로 돈을 많이 풀었을 적에는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그런데 문제는 팬데믹 사태를 딱 맞이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돈의 힘으로 다시 띄워줌으로 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성격이 틀려. 네. 이거는 특히 하위 50%가 가장 큰 공격을 당하면서 이 국민의 절반이 붕괴되게 생겼으니까 연준의 통화정책이 아닌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로서 그 붕괴를 막기 시작한 겁니다. 즉 미국의 재정 지출액이 연준의 통화 공급보다는 월등하게 돈을 많이 풀었어요. 즉 한마디로 통화 주도권이 연준에서 정부로 옮겨왔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그래프가 미국이 기존 4조 한 4천억 달러 정도 2019년도 그 예산이 집행됐었는데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2조 달러 이상이 많은 그 6조 5천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 네. 지금 2021 회계연도의 예산은 5조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내년도 2022년도 회계는 한 6조 달러 정도로 이제 늘어남으로써 하여튼 정부에 의한 그 통화 지출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그렇게 많아진 재정 지출액이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어디에 소비되느냐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들한테 직접 재무부가 쏴주고 있어요. 네. 직접 지급이 돼요. 여기 그래프에서 나와 있듯이 이 곤색 부분이 기존 그 재정 집행액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 부분이 개인한테 직접 쏴준 돈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개인한테 직접 쏴준 돈이 기존 집행액의 두 배 이상 더 많습니다. 즉 이 얘기는 재정의 기능이 예전하고 즉 팬데믹 이전하고는 많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즉 과거에는 재정의 3대 기능 중에서 경기 안정화 대책에 가장 많은 돈을 쏘아 부었어요. 어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재정에서 마중물을 내보내가지고 그다음에 민간 참여 를 유도를 해서 경기를 살려내곤 했었는데 오히려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붕괴되어가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즉 서민들한테 돈을 쏴줌으로 해서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지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경기 완전화 기능보다는 훨씬 강해졌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빠르게 많이 오르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재정 쪽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우리 서민들한테 싸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이 풀렸을 적에는 이게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풀리면서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자산 가격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서민들은 그 돈의 유동성에 도움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풀리는 돈은 재정 집행을 통해서 서민들한테 직접 돈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직접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과거의 인플레이션하고 약간 성격이 틀려요. 그리고 지금처럼 예산 집행이 많이 집행되는 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좀 장기화 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연준에서는 어쨌든 올해 뭐 3.75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거는 사실은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수그러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몇 달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 넘어섰던 게 지금 5.9%까지 내려오는데 즉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공급망 교란에 의한 것들이 한 3, 4% 차지하고 한 6% 정도가 근원 인플레이션이 차지하는데 이 근원 인플레이션 쪽에 인플레이션이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수그러들지 않겠냐 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은 오히려 부정적 리스크 쪽에 신경 쓰면서 그러한 긍정적인 데 포커스를 맞춰서 통화 정책을 쓰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어떤 이유로든지 혹은 돌발 사태가 터져서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선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연준조차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자꾸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나 월가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좋은 정보, 원하는 정보를 듣고 싶어하는 어떤 확증 평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파월이 얘기해 주기 바라고 연준이 그런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연준이 그러다가 지금 사고를 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상정을 하되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이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우리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교수님하고 미국 경제, 거시 경제, 세계 경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막기가 어려운데라는 그 염려를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년에 이거는 뭐 그냥 공급단의 문제야 이러면서 자꾸 미뤘던 것이 패착이었던 거죠. 빨리 맞아요. 작년에 맞습니다.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긴축이. 맞아요. 맞아요. 예. 잘 지적하신 거고 지금도 사실은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즉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 관건이 두 자릿수에 달려 있어요. 만약 지금 9.1%가 10% 이상으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빠져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가장. 예. 그 지금 10%만 넘어가면은 그렇죠. 이거를 잡기가 이제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10%인데 지금 은행 이자 5, 6% 준다고 그래서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안 들어가. 즉 시중 유동성을 끌어들이려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사실은 그 기업이나 기존 시스템이 작살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폴 볼커 말씀하셨을 때
시중에 돈을 은행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시중금리를 6% 더 높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보다. 예.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거는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렇죠. 지금.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양쪽을 다 상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심하면 그렇게라도 가야 된다는 거지. 아.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10%가 넘었어. 그 다음서부터는 초인플레이션이 왜 오는지 압니까? 은행이 돈을,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놔서 초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초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손해다. 네.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마트에 가서 상품으로 바꿔놓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뭐 집을 사야 된다. 라고 해서 돈을 쓰는 유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두 자릿수가 올라오면 한 자릿수하고 또 이게 느낌이 틀려져. 그럴 땐 진짜 쇼크게. 네. 그때는 연준이 막고 싶어도 잘못하면 못 막아. 독일이 초인플레이션이 왜 이러나요? 물론 돈도 많이 찍었지만 바로 그러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확 살아나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부 정책과 경제 당국, 경제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개인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돈을 쓰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면 안 돼. 지금 1% 뿐이 안 남았어요.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9.1%였나 그랬죠. 예. 예. 걱정이네요. 진짜 뭐 폴 볼커트처럼 그런다 그러면 시중금리가 9에서 예를 들어서 6%만 높아지면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은행에. 어, 그러면 은행 그때 부동산이 기준금리가 6%까지 올린 건 아니고 그 기준금리는 한 그 소비자 물가보다 한 5% 늘렸는데 은행 기준금리가 그 정도 올라가면 은행의 우대금리가 그거보다 한 1.5% 더 올라가요.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받는 금리가 한 6, 7%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